TV 밑에 하단, TV를 받치고 있는 게, 10년 전에 내가 귀촌해가지고, 여기 돌을 주워가지고 이 벽난로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뒷벽은 벽돌로 내가 쌌어요. 뒷벽이. 창고하고 연결된 문을에다가 벽돌, 벽돌, 빨간 벽돌을 쌓고, 그리고 이게 벽난로예요, 벽난로. 벽난로가 보이죠? 벽난로인데, 그 벽난로 위에다가 TV를 얹고, 이제 조각들이 이제 이렇게 그냥 가리고 있네요. 여러 가지 조각들이. 그리고 그 TV에도 여인상이 하나 누워있고,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가 심심풀이로 본래는 서양화도 했기 때문에 조각은 14살부터 했지만 서양화는 대학에서 이제 서양화를 또 그거 하고 주로 수상은 조각으로 다 상을 받고 서양화실에는 잘 안 갔죠. 조각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 오늘 벽난로도 조각을 했기 때문에 벽난로 담벼락 쌓는 거 이런 것들이 나의 전문이 돼버렸어요. 그 벽 쌓는 것도 조각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벽돌 저 뒷벽이 벽돌이에요. 끄슬림 때문에 저렇게 저게 좀 색깔이 변질됐는데 그래도 그거 이제 요새는 벽난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TV 받침이 돼버렸네요. 작품 다이아 TV 받침이 돼버렸어요.